지금 소개할 풀빌라는 더 라차 리조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더 라이트하우스 빌라 크기는 150스퀘어미터입니다. 방은 총 4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더 라이트하우스 빌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이 있고요. 우측에 라이트하우스라고 이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국식 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뱀부,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더 라이트하우스가 보이고 있고요. 계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빌라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된 빌라고요. 왼쪽에는 이와 같이 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요. 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편히 쉴수 있는 베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너 명 누워도 될 만한 크기입니다. 자, 앞에는 풀장이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영장은 수영이 가능합니다. 플런지 풀이 아니고요. 수영이 가능한 길이의 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환경이고요. 예. 곧바로 거실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더 라이트하우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빌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더 라이트하우스 1층입니다. 예, 1층은 방과 거실, 그리고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입구는 이와 같이 거실입니다. 소파 베드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TV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는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거실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와 같이 침실이 보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침대에서 보면 앞에 들어온 입구가 보이고요. 지금 왼쪽에 소파 베드가 있는데 이거 전동 머신인데요.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사이로 TV가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대형 TV가. 침대에 누워서 TV를 볼수 있습니다. 영화관 같은 분위기가 나옵니다. 저게 바로 TV입니다. 삼성 대형 TV이고요. 옆에 전동 머신을 누르면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TV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소파 베드고요. 예, 뭐세명 정도 앉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에 스탠드 의자가 있는 책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욕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면기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세면할 수 있고요. 치약 칫솔 충분히 갖춰 있는 세면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월 충분하고요. 자, 왼쪽에는 트렁크 두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 옷장인데요. 자, 옷장 열어보면 이와 같이 목욕 가운 두 개와 옷걸이,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우산 두 개, 실내화 두 컬레, 샌들 두 컬레, 그리고 손전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비치 타월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기가 좀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샤워할 수 있고요. 샴푸와 샤워젤, 컨디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는 변기입니다. 이 변기는 고급 변기입니다. So, 편하게 분류 보실 수 있고요. 자, 나가면 정원인데 정원 쪽에도 이와 같이 야외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어서 레인 샤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욕조인데요. 짝꾸지 욕조입니다. 짝꾸지 욕조이기 때문에 누워서 편하게 욕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마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샴푸와 컨디셔너, 샤워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욕실로도 이와 같이 수영장으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욕조입니다. 자, 이제 저는 방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거실이고요. 거실에서 또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실이 아주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깥에도, 여기도 또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별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샤워 시설이고요. 샤워 시설이 또 바깥에 또 있습니다. 여긴 또 좌변기가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룸입니다. 1층에만 그러니까 욕실이 안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또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욕실이 세 개입니다. 네, 이제 보여드릴 룸은 더 라이트하우스의 2층입니다. 그래서 2층은 이와 같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면 문이 있고요. 우측에는 이와 같이 베란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을 보면 들어온 입구에 서 보면 이와 같이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좌우에 스탠드가 있어서 방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등대이기 때문에 등대를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둥그럽습니다. 그래서 방도 지금 둥굽니다. 더 라이트하우스 등대죠. 그래서 방이 이와 같이 둥굽니다. 자, 여기 침대 앞에 지금 TV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 버튼을 누르면 TV가 올라옵니다. 지금 꺼놔가지고 안 올라오는데요. 예. TV가 올라와서 여기 침대에서 누워서 영화관처럼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본 방안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둥글게 소파 베드가 있고요. 자, 여기 미니바입니다. 자,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고요. 대형 생수병이 있습니다. 무료고요. 커피 포트가 있고 와인 있습니다. 와인은 유료입니다. 자, 여기 커피와 차 세트가 있고요. 스낵이 있습니다. 자, 스낵은 유료고요. 커피와 차 세트는 무료입니다. 자, 여기 미니바입니다. 미니바는 다 유료고요. 이쪽에 커피와 차잔 있고요. 와인잔하고 글라스잔 있습니다. 자, 방 뒤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로 들어가면요, 처음 만나는 게 옷장입니다. 그래서 옷장에는 1층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목욕 가운 두 개가 있고요, 비치 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에 비치 타월이 있고요, 손전등, 모기 발열약이 있습니다. 자, 우산이 있고, 그리고
실라 두 컬레, 샌들 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여긴 비어 있고요. 자, 뒤에는 여같이 책상이 있습니다. 위에 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스탠드는 없고요. 앞에 거울이 있어서 화장대 겸용 책상입니다. 자, 여기는 트렁크 한개 내지 두개 놓을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 보면은 왼쪽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우측에는 짝꿍지 욕조가 있습니다. 룸마다 이렇게 짝꿍 욕조가 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비싼데 짝꿍 욕조가. 자, 여긴 치약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비누도 있고요. 물비누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에는 이와 같이 타월이 있어서 타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뒤에 또 역시 타월이 있죠. 위에도 또 타월이 있습니다. 짝꿍지 욕조입니다. 자, 뒤는 샤워 부스인데요. 네, 샤워 부스도 샤워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둘이서 샤워 가능하고요. 가운데 샴푸와 샤워젤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변기입니다. 자, 방에서 나가면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치 치어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저기 또두명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뭐 흡연도 가능하고요.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예, 이것은 더 라이트하우스의 3층입니다. 3층에도 역시 방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자, 3층까지는 이와 같은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나이 드신 분은 맞지 않고요. 젊은 분들이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깥에는 이와 같이 멋진 숲이 있고요. 예, 바다가 보입니다. 자, 들어가면 왼쪽에는 욕실이 있고요. 예, 아웃도어 욕실입니다.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샤워나 얼굴을 씻을 수 있습니다. 자, 방입니다. 자, 더 라이트하우스는 등대를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둥그럽습니다. 그래서 벽이 둥그입니다. 자, 앞에 미니바와 TV가 보이고 있습니다. 침대 볼까요? 네, 침대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위에는 스탠드가 있어서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자, 침대에 놓으면 앞에 이렇게 대형 TV가 있고요. 우측에는 JBL 고급 음향기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미니바 열어볼까요? 네, 왼쪽에는 지금 다양한 음료수와 스낵이 있습니다. 유료입니다. 돈 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예, 커피와 찻잔 세트가 있고요. 예, 와인잔도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여하튼 커피 포트하고 스낵이 있습니다. 스낵은 유료입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대형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캡슐커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마 저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커피와 차 세트가 있고요. 자, 여기는 아마도 캡슐커피가 있을 것입니다. 예, 드디어 열었습니다. 원두 캡슐 커피 머신에 넣을 캡슐 커피입니다. 자, 왼쪽은 옷장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목욕 가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비치 타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치 타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있고 바른 모기약 있고요. 예, 왼쪽에 비치백이 있고요. 우측에는 옷걸이가 있습니다. 자, 수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는 실내화 두 컬레, 샌드 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트렁크 한 개 내지 두 개 놓을 공간입니다. 저기 서랍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비어 있고요. 예, 여기도 비어 있습니다. 자, 방을 한 바퀴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창문이 있어서 바깥의 멋짐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자, 이제 바깥에 있는 욕실을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창의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거울이 있고요. 저기 세면도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약 칫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소켓 있고요.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샤워기가 있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레인 샤워 즐길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이 있습니다. 이게 뻥 뚫려가지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즐거운 욕실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4층입니다. 4층 올라가는 입구고요. 예, 여기는 더 라이트하우스의 4층, 5층입니다. 4층을 통과해서 5층의 뷰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같이 둥근 원형의 벽이 나오고요. 1인용 침대가 있는 침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방 분위기를 환하게 잡아줍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침대에서 보면 앞에 TV가 있고요.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JBL 고급 음향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보입니다. 자, 바다가 예, 환상적인데요.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돌라차 바다를 더 라이트하우스 4층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 미니바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뭐 스낵하고 잔 잘 준비되어 있고요. 네,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자, 4층에는 욕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3층의 욕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면 5층인 뷰포인트입니다. 자, 뷰포인트는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리를 여기서 갖고 환상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사방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멋지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덜라차 리조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이같이 큰 베드가 있습니다. 원형 베드가 있죠. 뭐 대여섯 명 앉아도 넉넉한 큰 베드입니다. 자, 천장에는 예, 에어컨이 있고요. 사방이 유리입니다. 뷰포인트이기 때문에 라차 섬을 멋지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날이 흐린데도 불구하고 에메랄드 불빛입니다. 또 라이트하우스 5층은 뷰포인트인데 난간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계단입니다. 계단 따라 내려가는데 어린 자녀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